냉각수 온도가 올라갔을 때 히터가 안 나온다고 쭉 빨아당기고 긁으면은 춘장같이 야 펴 어, 구멍이야 이거 구멍이라니까 이제 예 생오일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고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은 요 폭스바겐 투아렉 차량 2013년식 차량인데 3.0 디젤 176,695km 주행을 하셨어요 주행 중에 계속 냉각수가 줄어들고 시타가 안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주행하는 도중에 시타가 안 나올 때는 냉각수 온도가 계속 상승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기 방문 전에 냉각 라인 쪽에 정비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뭐 워터펌프도 교환하셨고 오일필터 하우징과 그 서머스텐 그리고 요 냉각수 골 여기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골들까지도 수리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히터가 안 나오는 문제는 히터코어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히터코어의 세척까지 해보셨대요 산시장 차주분의 말씀으로는 이제 냉각수 온도가 올라갔을 때 히터가 안 나온다고 하시니 제가 왔을 때는 실제로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고 냉각수 라인에 압력이 찬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냉각수는 통하고는 이미 교환을 하셨었고 여기 오시는 길에도 냉각수를 한번 보충하셨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냉각수의 소모 증상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헤드가스켓 테스트 플루이드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헤드가스켓의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 배기가스 냄새가 이 안으로 유입될 수 있으니까 꽉 틀어막고 자, 시동을 한번 걸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착! 하는 소리가 잠깐 나네 액셀링을 한 2000 그냥 풀액셀 밟아도 아마 2500 정도밖에 안 갈 거야 아직은 여기서 기포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가속을 한 다음에 냉각수의 기체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쭉 빨아당기고 원래 색깔과 비교하려고 바로 옆에다가 원래 약품을 넣고 있고요 실제로 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이 사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고무를 꽉 막은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기포가 꼬로록꼬로록꼬로록 올라오는데 벌써 색깔이 바뀐 것 같죠? 냉각수 라인에서 이 배기가스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엔진 내부에 있는 폭발 압력이 냉각수 라인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라면 현재는 헤드가스켓의 분량으로 생각이 들어요 냉각수 라인의 다른 문제들 뭐 라디에이터라든지 뭐 썸머스텟 그런 부품들은 전체 다 교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은 내려서 헤드가스켓만 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헤드가스켓이 손상이 되는 이유들이 이런 냉각장치들의 문제로 헤드가스켓에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미 다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상태에서는 헤드가스켓 수리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색깔이 이렇게 완전히 변질이 되고 있어요 이 차는 엔진을 탈거해서 실린더 헤드 탈거하고 나머지 엔진 헤드 쪽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액셀을 밟는 동안에 이 부분에 엔진 오일이 누유가 되는 게 흔적이 보여요 자, 여기에 생오일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고 여기 흘러내린 부분은 흡기 쪽 여기쯤에서 흘러내린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분해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스켓 파손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워터펌프가 신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품 워터펌프 옆에 오일이 흘러내린 흔적이 역력히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작업하면서 확인해 보고 같이 수리를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헤드 분해가 되면 모든 부분이 다 가스켓 부분은 다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고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시작하자고
기어 돌아가는 이런 소리. 이거 밤에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잠이 오더라고요. 금에는 춘장같이 나오더라. 반짝반짝 만지면 춘장인데. 이게 이렇게 꽂히거나 해서 이렇게 맞췄을 때 네네. 타이밍 툴이 있어야 돼요. 툴을 먼저 주문해야 돼요. 여기도 뜯어서 여기 가스켓 확인해야 돼. 이게 오일이 내가 봤을 땐 리턴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새게 되면 엄청 셀 짜리거든 저희가. 이거는 차주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오일이 샌단 말이지 지금 여기. 지금 오일이 누유되는 위치가 요 실린더 블록과 요 밑에 오일팬 요 사이에 여기서 누유가 되고 있거든. 이게 그 전에 이게 작업 이력을 보니까 뒤에 크랭크 C를 바꾼 이력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전에 이게 오일이 새서 타 업소에서 이제 C를 바꾸신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C로 오해하기 되게 좋은데 이 엔진의 경우는 C이 아니라 여기에 가스켓 밀봉 분량으로 오일 누유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문제는 이거를 작업을 하려면 일이 너무 많아. 일단 양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많이 추가가 되거든. 원래 이 작업비만 지금 이 헤드 작업비만큼 나와요. 이게 일이 진짜 많아. 이게 다 뜯어야 돼 이거. 그 타이밍까지 다 걷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일이 많아서 양이 많지 않으면 요거는 일단 보류하고 차주분께 고지만 하고서 내보내야지 이거는. 그리고 이게 지금 헤드 작업이 우선이니까. 네. 그래서 많이 새거든요. 청소에는 여기서 이제 들어있던 게 다 흘러가지고요. 면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헤드 작업하면서 이 안에 칫솔질을 해줘야겠다, 좀. 어느 정도는. 부정이 자주 갈아지는 수밖에 없어. 이거 뭐, 방법이 있나. 이게 녹이 맞는 거야, 근데. 녹 같지 않아, 나는. 맛을 한번 보면, 쇠 맛이 나면 녹이고, 쇠 맛이 안 나면 녹이 아닌데 근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게 독성이 강해서. 아 예. 그래도 맛은 봐야지 뭘 알 수 있잖아. 우리가 뭐 저 뭐 군대 있을 때 다 한 번씩 맛 봤잖아. 뭐 봤지. 같이 한잔 할까요? 군대 있을 때 맛 안 봤어? 예, 저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아 그렇구나. 공익근무였습니다. 수송부 출신들은 한 번씩 이게 맛 보는데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예. 부동액. 부동액은 맛봤어요. 쓰더라고. 우리 그래요. 부동액 안 써, 달어. 톡 찍어가지고. 야, 형. 기억해놔라. 아, 진짜로 그랬었어. 아니, 왜냐면 이 기름을 빨리 파악하라는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존나 병신이야. 그냥 보면 알아. 그걸 맛을 봐야 휘발유인지 경인지 알아? 아저씨. 진짜. 바보 같아. 그런 문화 없어져야 돼. 맛 한번 봐봐. 예? 방금 맛보라고 하셨는데. 내가 원래 좀 쓰레기야. 예? 아. 얘랑 얘 붙는 자리가 이 선프팬 보면 이 실링 자리가 되게 얇게 파여 있어. 원래 좀 두툼하게 파여야지 실링이 안에 남아 있잖아. 너무 얇게 파여 있고 이 가공이 잘못돼서 요 사이가 되게 많이 새 이게. 그래서 이거 원래 리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것까지 작업하면 지금 이 수리비가 두 배가 돼. 이 일이 진짜 많아지거든. 다 뜯어야 돼. 단속이 나와도 걸리지 않는 범죽으로 뜯어, 근데. 다 뜯어도. 그거 항상 댓글이 달리더라고. 빵! 카슨대에서 엔진 내리면 불법이냐, 아니냐. 불법인 부분은 여기에서 피스톤을 빼거나 크랭크샤프트를 빼거나
그러니까 엔진 내부의 부품들 분해하는 건 불법이고 엔진을 탈거해서 헤드 작업하고 타이밍 체인 작업하고 그런 작업들은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랭크샤프트 가공, 그리고 실린더 홀 가공, 그리고 피스톤 교환, 피스톤 링 교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불법이고 그 외의 부분들은 전부 허용이 돼요. 이 영상만큼은 댓글 안 달았으면 좋겠어. 진짜 엔진만 내렸다면 그 댓글이 한 번씩 꼭 달려가지고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빵. 너 불법 저질이지 막 그런 느낌으로 자꾸 난 받아들이게 되니까 불법 아니에요. 이 작업 전부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면 영상 안 찍지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 준혁이야. 피스톤 하나 빼버리면은 X되는 거지. 촬영한다고 장갑을 안 끼는 거야? 아니면? 예? 아니 프레임 이거 한때 끼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순서대로? 네. 걔 가벼워? 얘 조금 가벼운 것 같아요. 걔도 가볍네? 예. 풀르는 게 느낌이 달라. 얘도 그러네. 예. 안에가 뜬 거야, 그러면. 얘 가장자리는 안 뜨고 여기가 떠 있다는 거야. 네네. 이 가운데 4개가 조금. 지금 헤드볼트를 풀으면서 지금 손으로 풀었던 이유는 헤드볼트의 토크를 손으로 한번 느껴보려고 한 건데 풀고 있을 때 가장자리에 4개의 볼트는 토크가 강하게 조여져 있었는데 이 안쪽에 두 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토크로 조여져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가스켓이 들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일단 풀어보자. 일단. 이게 돌아갈 때 튀어 팽 돌면서 볼트가 묻어있던 오일이 확 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싹 도망가야 돼. 싹 도망갔어. 사장님만 도망갔지. 나만 피하면 되지 뭐. 인생 뭐 있어? 나 이 소리 좋아. 뭔가 쫙 갈라지는 듯한. 요거 나중에 조립할 때 껴줘야 돼. 예예. 예. 여기 녹으로 인해서 아마 녹이 나긴 났어. 예. 됐어. 혼자 들어온다고? 무거울 텐데. 힘이 좋구나. 부식이 되긴 됐었네. 나 이게 독일차들 부식되는 거 거의 못 봤는데. 지금 여기 가스켓이 보면 요 자리가 터진 자국이에요, 요거. 이 배기가스가 일로 넘어왔잖아, 지금. 예, 예. 이게 지금 보통의 정상적인 쇠들은 이렇게 접합이 잘 돼 있는데 여기 그을음이 묻어있지, 여기도. 예, 예. 여기도 그렇고.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도 여기 이쪽이 터졌잖아. 아, 이렇게 그렇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터졌어 여기. 아 이게 반짝반짝거려야 된단 말이야 이게. 예, 예. 이렇게. 근데 여기서 까맣잖아. 네네. 이건 배기가스가 들어갔다는 거잖아. 배기가스 묻은 거거든. 근데 여기도 약간 배기가스가 침투하려고 그랬잖아 이게. 예, 예. 여기 관이 터진 거야 이게. 여기도 그렇고 이 자리. 하나의 라인은 냉각을 위한 라인이고 하나는 냉각이 냉각을 하고 난 다음에 리턴 라인이거든. 네네. 그러면 지금 이 리턴과 인입 라인이 같이 터져버린 거야. 찬물이 들어가고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잖아. 네. 뜨거운 물과 찬물이 공존하는 거야 여기가 터졌으면. 그래서 여기가 지금 터졌으니까 이 볼트가 지금 헐렁한 거야. 그래서 아까 여기도 터졌잖아. 가운데 볼트들이 헐렁했던 이유가 그치? 터지니까 갑자기 사이키? 그러고 보면 그리고 이제 실린더 라이너 상처가 있는지. 네. 근데 다행히 문제가 없어. 이거는 통상 이 실린더 라이너를 왜 보냐면 헤드 가스켓이 터졌다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히팅으로 인해서 헤드 가스켓이 터지는 거거든. 아, 그렇지. 열이 받으면 어떻게 돼? 피스톤 과팽창한단 말이야. 네, 네. 그래서 라이너에 기스를 내고 네. 헤드 가스켓이 터지는 사례들이 제일 많아. 헤드가스켓이 터지면 일단 라이너를 먼저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라이너가 깨끗하잖아. 예. 그럼 이 차는 히팅한 이력이 없는 차야. 아,
그냥 물 관리가 안 돼서 이게 이렇게 터진 거야. 냉각수 관리. 그냥 그거야. 그럼 진행하자고. 여기 이런데 나중에 이런데 다 닦아줘야 돼. 이거 물때들. 녹과 물때. 얘 내가 봤을 땐 냉각수를 진짜 안 가는 거야. BM은 이렇지 않거든. 그리고 얘가 블록이 네. 알루미늄인 줄 알았더니 주물 블록인 거지. 주물이면 녹이 발생이 되지. 이 원래 이 부동액 자체가 녹이 발생이 안 돼. 특히 유럽산 부동액들은 녹이 발생이 안 되는 부동액이야. 지하수를 넣어도. 근데 녹이 발생이 된 거는 부동액이 견딜 수 있는 수명을 이빠이다. 이빠이 빼고. 최대치. 최대치를 넘겨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 부식방지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계속 터져버리네. 부동액 안 갈아도 된대잖아. 네, 불편러들 보면 네네. 그런 거 안 갈아도 돼요. 그러죠. 이거 갈아야 된다니까. 부동액 안 갈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터져버리네. 정비 업체에서도 사실 분해할 거 귀찮거든.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이쪽 맞아 뜯자고. 네, 전체적으로 이쪽보다 더 약한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엔진집에서 한 2년 일하면서 손으로 맨날 이렇게 깔짝깔짝 하다 보니까 팔뚝이 이만해진 거야. 키는 조그만데. 그때 내 별명이 팔뚝콩알이라고 그랬거든. 그때 만났던 여자애가 그렇게 지어줬어. 팔뚝콩알이라고. 키는 조그만데 팔뚝은 왜 이렇게 두껍냐고. 그 여자가 당신이지? 아니야? 아닌가 보네. 너무 클로즈업 하신 거 보니까 아닌가 봐. 실수했어. 드러내 봅시다. 와, 씨. 내려놓고 뛰는 게 맞지 않을까? 오, 씨. 야, 이게 전부 부식의 여파야. 얘도 여기 다 터졌네. 여기가 터졌어. 이 자리들은 전부 터졌어, 이 자리들. 냉각수 라인이 문제가 많았나 모양이네요. 지금 이 자리가 여기고, 이렇게. 예, 예. 얘랑 여기가 터진 거야, 여기, 여기. 액체의 반응을 보였던 건 얘네들 때문에. 그치, 이런 데가 얘랑, 얘가 터지면, 네네. 얘가 여기 네. 들어가면 물관이잖아. 아니면 네네. 이게 조금씩은 넘어가겠지. 이 자리로. 네. 여기 터졌네, 여기. 여기가 터졌구만, 여기. 아. 여기가 물하고 딱 터진 지점이네. 그치?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반응을 보인 거지. 그러니까 헤드 가스켓이 터져도 여기만 터졌으면 네. 그 플루이드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근데 터진 위치가 여기니까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약풍으로 100% 네. 다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이런 상태는 측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 여기를 집중적으로 네. 이 수평 자루에서 네. 뒤틀림이 있는지 봐야 돼. 아씨, 이거 막혔어. 이런 데가 막히니까 물이 순환이 더 안 돼서 열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 구멍 막혔었잖아, 여기. 전체적으로 물순환이 잘 될 리가 없지, 이게. 아, 이런 얘기 하면서 내 몸 관리는 안 해. 야, 이거 녹 어떻게 되고 하지, 이거? 어느 정도는 제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녹이 제거가 안 돼서 이 수상 같은 걸로 막 하면 제거가 되는데. 이런 구멍. 이런 구멍. 다 막혀있잖아, 이거. 이거. 구멍이야, 이거. 이것도. 구멍이라니까, 이거? 구멍이야. 구멍이 막혔어, 이거. 다, 이거. 여기도 막혔고. 이게 물때, 그리고 부식. 그게 문제야. 블록이, 주철 블록이랑. 첨가제써도 이렇게 돼요. 잘못쓰면? 첨가제는, 나는 솔직히 첨가제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엔진 오일도 첨가제 쓰지 말고, 엔진 오일에 첨가제 써있잖아. 냉각수도 첨가제가 들어있거든. 첨가제 쓰는 사람 중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오일 더럽게 안 갈고 첨가제 넣는 사람이야. 냉각수도 마찬가지거든. 냉각수 교환을 하면서 첨가제를 넣든지 질환을 하든지 해야지. 여기 뭐 냉각수는 안 갈면서 냉각수 안에다가 냉각 효율 좋아지는 약품 넣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10만 키로 탄다고 그냥 10만 키로 버티고
이런 얘기하면 또 댓글 달린다. 네가 무슨 엔지니어냐? 독일의 그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10만 킬로 간다고 하면 10만 킬로 가는 거지. 니까지 기름쟁이가 뭘 알아? 그러겠지만 기름쟁이가 한다는 얘기가 연료 1타를 안 갈아서 펌프가 나갔다고? 난 아니라고 봐. 그런 거야. 아 참. 연료 1타가 쇳가루 도는 거랑 1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게 차고 치는 놈들이 여기다 대고 뭐 부동액을 교환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있겠지만 부동액엔 기본적으로 여기에 부식방지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액을 자주 교환하는 차들은 부식률을 훨씬 더 낮출 수가 있거든. 이거 교환을 안 해서 그래. 냉각수 이거 뭐 다른 원인이 있어 이거? 냉각수 교환 안 해서 그러지? 그쵸. 지하수 났다고? 지하수 아니야 이거. 부품 준비하고 여기 이제 단돌이 하고 헤드도 브러싱하고 이 자루 이 실러 게이지 있잖아. 원래는 필러 게이지지. 테스트 해보고서 면을 칠지 말지 고민을 좀 해보자고. 아이고 야. 자, 요 투아렉은 헤드를 탈거를 해서 지난번에 헤드를 탈거를 하고 이 블록 면을 청소를 해봤어요. 근데 청소를 했더니 여기 보면 여기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 빵 빵 아예 그냥 덮는 거. 어떤 작업을 해도 다 정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왈가왈부 하시지 않아. 자, 요 투아렉은 지난번에 헤드를 탈거를 하고 이 블록 면을 청소를 해봤어요. 근데 청소를 했더니 여기 보면 여기에 이 블록 면이 이렇게 곰보가 되어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게 이런 정도는 헤드가스켓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심각한 게 요거예요. 요거 여기가 굉장히 곰보가 많이 져 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는 엔진 교환 그리고 아니면 여기를 그 모래약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용접을 해서 살을 올리고 다시 이게 평평하게 면을 쳐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블록만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안들이 있는데 현재 아직 고민 중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이고 여기를 용접을 해서 살을 올려도 여기를 평평하게 깎으려면 사실 머신에다 올려놓고 깎아야 되는데 지금 이걸 좀 연구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요거는 지금 이 상태로 조립을 하면 지금 여기 냉각수 라인이 이 위쪽 라인은 이미 이제 냉각을 하고 순환해서 워터펌프로 들어가는 라인이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죠. 이 라인은 냉각이 돼서 실린더의 온도를 식혀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찬물이에요. 그래서 찬물과 뜨거운 물 사이의 요 간격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터지면 뜨거운 물과 찬물이 여기 자체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압력이 차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하긴 그런데 그렇다고 이대로 덮을 수는 없는 상태라 지금 여기는 그래 다행히 이쪽 면은 멀쩡해요. 요 면이 가장 중요한 압력이 차는 부분이라. 근데 여기가 문제라 요거를 좀 연구를 좀 해볼게요. 빵! 주물은 어차피 금속 성분이기 때문에 녹물이 발생이 될 소지는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주행거리와 부동액 관리의 부재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액엔 부식방지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넣어도 바로 부식이 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뭐 부동액이 오래돼서 부동액 자체의 어떤 부식방지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하수를 넣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냉각수를 보충하면서. 뭐 차주분이 집어넣었다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무튼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이 부식이 된 가장 큰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부식 정도가 심해서 이 블록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쪽 편은 그래도 이쪽에 여기도 곰보가 생기긴 했는데 아직은 여기 살이 남아 있는 상태라 여기는 조금 괜찮아요. 여기도 지금 아주 썩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런 면들이 깔끔하지 않아요. 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든지 여기 용접을 해서 살을 입히면 저쪽 하면 이쪽도 같이 해줘야겠죠. 이렇게 살을 입히고 평평하게 갈아내는 게 이제 그 다음 숙제죠. 요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할지 한번 영상으로 다시 남겨볼게요. 이게 되겠어요, 이거? 되긴 되겠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하고 나서 평평하게 깎아내는 게 문제인데 사실은. 네. 수습 때문에는 용접이 조금 부분을 끓을 수 있어요. 최대한 좀 클리닝 좀 작업하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실력이도 있으니까 믿어봐야지 뭐. 수화기 준비해놓고 한 명이 아예 대기하고 있어야 돼. 이 밑에 불똥 튀면 불 안 붙을까요? 불똥이야? 특수용도로 불똥은 안 튀는데. 아 그래요? 튀어나온 상태로 마무리를 해야 닦아내면서 높이를 맞출 수 있거든요. 제가 간 이유는 그 기공 같은 게 또 숨어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하면서도 기공이 그렇죠. 지금 보습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아 맞아요. 그 안에 기공 같은 것도 같이 용접하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하고 괜찮긴 한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주면 훨씬 낫죠. 지금 어차피 이거 숯돌 갖고 하루 종일 갈아야 돼요. 밀링으로 안 할 거면 밀링으로 하려면 이제 이게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원래 이거 막 우들투들 했었으니까 이게 요것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잡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실리콘 또 뿌릴 거예요. 뿌려서 하는 게 있어요. 또 이제 내가 숯돌 사올 테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숯돌로 밀어야 돼. 아 그래요? 이게 평평한 면으로 밀어야 여기가 깎이고 좀 높게 만들어. 그치. 이렇게 돼야 되잖아. 여기 약간 살을 높여놨으니까 그래야 이게 이제 깨끗해지지. 이동을 하면 되면서 있어요 이게. 네, 되면서 하시면 이제 가공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재는 게 있어서 이거 있어요. 이거 비싸요. 이거 진짜 비싸. 왜요? 어. 이게 얼마 나올 것 같아? 뭐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짜리 싼 거야. 그래요? 보통 한 3, 40만 원이야. 이거 하나가. 정밀도를 요하는 거라 용접 잘해. 그치? 와우. 저기 가면 있을 것 같아. 여기 없을까? 연마석 여기는 있나? 연마석 큰 거 있나? 한번 물어볼까? 네, 어서오세요. 네, 연마석 혹시 큰 것 좀 있나요? 연마석이 예. 그 콘크리트를 갈아낼 건가요? 네, 쇠 갈 건데 몇 인치가 필요해요? 아, 인치는 모르고 좀 보고 좀 사고 싶은데 이. 이런 사이즈의 쇠를 갈 거예요? 두꺼운 거, 돌, 두꺼워요? 네, 두꺼운 거. 이렇게 들고서 이게 평평한 면 좀 갈아내려고 하거든요. 궁금한데 저는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렇게 이것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연마석 좀 큰 거 있나요?
직경이 약간 크고 좀 두툼한 거 그런 건 없어요? 아 이거 더 큰 건 없어요? 아 이거 오 오 좋은데요? 연마석이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 좋은데 현재 구할 수 있는 게 요만한 거라 요거 떼내고 이렇게 해서 문질러서 평평하게 해줘야 돼요. 얼른 가자고요. 빵! 빵! 제고기 다시다. 진짜 맛이 그래! 이 맛이야. 원래 헤드 작업을 할 때 요 뒤쪽에 타이밍 케이스 여길 탈거를 안 해도 되는데 요것도 탈거하고 프론트 케이스도 다 탈거해가지고 이게 면을 좀 일정하게 해줘야 돼요. 원래는 이게 이제 밀링으로 밀어야지 제일 정확하긴 한데 밀링으로 밀려면 피스톤까지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엔진을 완전 분해 조립을 해야 되는 작업이라 그 밀링으로 밀지 않고 돌로 여기를 갈아서 튀어나온 면을 요 옆에 벽면과 동일한 높이로 어느 정도 갈아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저쪽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블록뿐이 아니라 헤드 면조차도 동일하게 헤드 쪽도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해주고 물론 이제 밀링하는 것만큼은 당연히 못해요. 다 뭐 이제 당연히 여기를 몇 연마를 딱 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 부담이 너무 커요. 사실상 지금 금액보다 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차값을 훨씬 능가해 버리거든요. 잘못하면 일단 이거 갈아서 수평을 좀 잡아줄게요. 엔진 좀 잡아줘. 점심때쯤이면 끝나겠다. 여기 이게 걸리잖아.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걸리거든. 아... 예, 튀어나왔잖아. 손으로 잡았을 때. 아 그러네요. 이 튀어나온 면이 갈아져야 돼. 이게 살을 더 추가로 입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이면을 뭐 용접에서 흔히 모래약이라고 하는데 페이면을 용접을 해서 살을 입히고 그 입힌 살을 다시 갈아내서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데에도 보면 제가 이 돌로 이렇게 갈다 보면 이런 데도 약간씩 휜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했을 때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다 갈려 있는데 여기는 아직 까맣죠. 여기가 아직 약간 타여 있는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평으로 했을 때 이 면들이 깨끗해져야지 사실상 평평한 건데 여기가 아직 안 갈렸죠. 여기 턱이 여기 아직 있는 거예요. 블록을 이렇게 연마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경우에 새 엔진을 교체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차선책은 이제 뭐 중고 엔진을 가지고 보링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지금처럼 여기 용접을 해서 밀링을 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처럼 용접을 해서 이렇게 돌로 갈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차선책은 아예 그냥 돕는 거.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새 엔진을 꼈을 때 비용 부담은 차값보다 더 많이 나와요. 월등하게. 그리고 이거를 가공을 해서 밀링을 하게 되면 이 안에 크랭크샤프트랑 피스톤까지 전부 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주분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사실 피스톤까지 빼서 작업하면 사실상 이건 전체 작업이 되면 한 1,000만 원 중반대까지도 작업이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차값에 비례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비용 비례의 효율이거든요. 비용 비례의 효율. 제가 이런 작업을 하면 이게 정석이네 아니네 그런 댓글들이 항상 달려요. 정석 아니에요. 정석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차량 수리비 1,500만 원, 2,000만 원씩 나오면 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 정석이네 아니네 뭐 FM이네 아니네 따지시려면 사실상 엔진을 새 걸로 바꾸는 게 정석이에요.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도 다 정석이 아니에요. 보통 차주분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형태의 작업들이 맞네 틀리네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고 이게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엔진을 새 걸로 안 바꾸고 얘를 밀링을 해서 하는 작업보다 작업의 비용이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갈자고? 계속 갈아야지. 여기도 보면 이런데 수평이 안 만졌던 거야. 이게 안 갈리잖아, 여기. 네네. 가스켓이 여기가 터졌었잖아. 네. 아. 근데 여기 아직 안 갈리잖아, 계속 수평으로 네. 해도. 그 얘기는 여기가 약간 지대가 낮다는 거거든. 이 부분이 턱이 전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좀 더 갈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데 까뭇까뭇한 것도 거의 대부분이 없어져야지 이게 수평이 맞춰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힘들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묻은 돌가루들은 최대한 에어로 불어서 세척을 하고 요 뭐 물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다 열려 있는 상태라. 아이고. 지금 일단 여기에 녹나 있는 거는 완벽하게 제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만 좀 제거를 하고 조립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동액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부동액 자체가 원래 녹방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부동액을 다시 교환하거나 해야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안에 있는 녹까지 저희가 제거를 할 수 없어요. 저걸 제거하려면 아주 독한 화학약품을 써서 제거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걸 써도 안 되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이는 부분만 제거하고 조립해야 돼요. 계속 갈자고. 이제 그래도 여기 가까워지잖아. 네. 끝이 보이지 않아? 네, 네. 이게 없어져야 돼.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 실제로 물이 줄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 여기는 실제로 폭발 압력이 이 냉각수 라인과 전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터지면 냉각수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고 이 차 처음에 들어왔던 이유는 냉각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마감이 잘 돼야 되고 헤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 연소실 주변을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들이 마감이 잘 돼야지 이 작업이 말끔하게 작업이 돼요. 아이고 힘들다.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 빵! 빵! 용접한 부분에 표시가 거의 안 나죠, 이제? 아, 힘들어. 아, 힘들다. 와이어 브러쉬 갖다가 이쪽에 최대한 닦기는 했는데 잘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최대한 닦을 수 있는 데까지만 닦아봤어요. 제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실린더 블록은 수평까지 고려해서 연마석으로 연마했고 요 부위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까지 용접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여기는 일단은 덮어주고요. 여기가 제일 심했으니까 요 자리는 저희가 연마를 했어요. 연마를 했고 지금 안에 청소하고 싹 조립할 준비를 해놨어요. 실린더 헤드는 헤드 부분에 이 면도 뒤틀렸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연마석으로 연마를 하고 이제 수평자로 재서 이 간격을 한번 재볼 거예요. 재보고 문제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차가 히팅을 했었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속 준비해서 이제 조립 들어가야 돼요. 정비사들이 손님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한다. 자, 이제 우리 검사의 헤드 올리고 그다음에 뒤에 타이밍 맞춰서 커버 조립 일단 오전 중에 마치려고 해요. 이쪽만 할 수는 없어요.
wanna be fast asleep when they see me. Better stand tall, ready for a fight, believe me. When they try the chains, you can say no, free me. So he's been looking for somebody who could save him. Instead of searching inside for what they gave him. A strong will, strong mind causes mayhem. We could change the world, change times, rearrange them. Staying on pace, running the race. Life is a chase, I don't want a place. I want to be first, work till it hurts. Dehydrated thirst till I'm in a hearse. High ambitions and the right mind can take you so far. It's like you lived a few lives. 너무 뺑뺑하면 웅웅웅웅웅웅웅 거리는 소리가 나고 너무 헐거우면 얘 때리는 착착착착착 소리가 난단 말이야. 어이 새끼들 더럽게 길게 만들어놨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인각수 라인에 있는 오링 교체해주려고 해요. 이게 오래돼서 눌려가지고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오늘 똥을 세 군데 씌웠어요. 그중에 두 개를 제가 썼는데. 이렇게 됐어. 단단히 박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지 볼트는 반대편 면하고 힘을 받아 단단히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볼트의 나사산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잖아. 네네. 대가리가 딱 부러지는 순간 이게 헐렁해져. 마음 편하네요. 씻고 나면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끊는데 세척 한번 해야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긴장이 제일 많이 돼. 작업할 때보다 피로 안 걸리고 이상하면 막 집에 가서 자만 오고. 다행이에요. 저 어제 밤에 잠 못 잤어요. 나는 내가 처음에 엔진 네. 작업하고 네. 한 3년 정도까지는 3년 차 정도까지는 엔진 작업하면 네. 와, 그 심장이 뛰는 게 장난이 아니야. 막 불안해서. 지금은 조금 무덤덤해지긴 했는데 네.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걸리는 거니까. 네. 근데 처음에 그 느낌 알아. 거기다 작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엔진 작업 스트레스 많아 원래.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키가 줄은 것 같아. 아, 발바닥에 살이 빠졌어요. 고생했어. 봐봐, 한번 쏠 때의 모습을 좀 봐야겠다. 아, 이거지. 노즐이 없어. 노즐이 없어. 그냥 이게 대가리만 있고. 손님이 나올 때 이상하게 나온다고. 여기 노즐이 없어. 여기다 모아서 써야 되는데. 이 노즐이 동그랗게 있어서 이쪽으로 딱 해야 되거든. 네. 이거 주문해야겠는데, 노즐은? 전조등 워셔액 작동 불량. 여기도 지금 노즐이 없어. 노즐이 없어. 여기 깨져 있고. 이게 아마 전면부 뭐 사고가 한번 있었을 거야. 이런 상태면. 좋을까요? 나. 아! 일단 운행 먼저 해보자고. 시운전 한번 해보지.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뭐 엔진의 필링이라든지 하체의 느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운전을 좀 하고요. 낮에 근무 시간에 시운전을 너무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퇴근할 때 한 번씩 끌고 가요. 끌고 들어가서 좀 장거리를 한번 갔다 오고 출고를 하거든요. 가끔 TV나 그 신문 기사들을 보면 정비사들이 손님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한다. 자기 차 놔두고 그런 얘기 기사화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자기 차 아니면 아무리 오래된 차고 아무리 똥차라도 자기 차 아니면 불편해요. 그 차를 끌고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낮에 사실 시운전을 1시간, 2시간씩 한다는 거는 작업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 확인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을 확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똑같은 길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개인적으로 술 먹으러 가면서 타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집에 가고 출근하는 그 맨날 다니는 그 길을 다른 차로 끌고 가면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고 장시간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도 이제 전화가 올 때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를 실수로 끊는 경우에 왜 차를 하남에 맡겼는데 뭐 왜 남양주에서 밤에 도대체 그 시간에 업무 시간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따지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 사실 그게 다 시운전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저희는 이상하지 않거든요. 정비사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차 끌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남의 차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밤에 시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요 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시운전을 이렇게 짧게 해도 지금 한 10분에서 30분 사이밖에 실제로 근무 시간에는 시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 그 정도의 시간으로 차량의 모든 상태를 다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작업이 다 마무리되고 시운전까지 마무리된 다음에 작업자가 집으로 끌고 가면서 진단기 이렇게 스캐너를 들고서 진단을 하면서 가져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또 끌고 나오기 때문에 그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차량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고 일단은 시운전을 지금 나왔는데요. 엔진 필링 아주 좋고요. 시운전하면서 느낀 거는 직선으로 가고 있는데도 핸들이 이렇게 약간 이쪽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 있거든요. 핸들이 요거는 이제 엔진을 탈거하는 과정에서 멤버까지 같이 탈거하기 때문에 하체 부품이 같이 탈거가 돼요. 그래서 볼트의 위치, 그러니까 포지션이 약간만 돌아가도 핸들의 위치가 약간씩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라이먼트가 틀어진 거고 요거는 저희가 출고 전에 한번 얼라이먼트를 보고 마무리해서 출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운전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문제 있는 건 보이지 않고요. 지금 엔진이 열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처음에 저희가 입고됐을 당시에
그 헤드 가스켓 테스트하는 플루이드로 헤드 가스켓의 이상 유무를 점검했었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들어가서 뭐 작업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헤드 가스켓 테스트를 해서 색상이, 약품의 색상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차량은 지금 작업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누군가는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지금 저희가 작업한 방법이. 근데 사실 FM대로만 찾는다고 하면 작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FM대로 하는 게 제일 적어요. 그 대신에 거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담은 보통 차주분들이 다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차량 잔존 가치보다 수리비가 월등히 높게 돼요. 사실 정상적으로 FM대로 수리를 한다면 사실상 그 차량의 가치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를 초래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사인징 끼는 거죠. FM대로 따진다면.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차주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상태에서는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네, 지금 뭐 차량에 문제만 없으면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평탄 작업도 제가 이렇게 연마석으로 했을 때 그 자로 재봤었거든요. 재봤었을 때 문제 없는 걸 확인했었어요. 일단 들어가서 한번 약품 테스트 하고 그러고 나서 얼라인먼트 보고 뭐 시간도 맞추고 그런 잔잔한 작업하고 그리고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검사의 시간이잖아. 네. 아, 긴장되네. 압력이 하나도 없네. 그치? 네. 지극히 정상이야. 현재 이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앞에 한번 붕 밟고 한번 놔둬보자고. 일단은 지퍼가 전혀 안 올라와. 지퍼가 안 올라오고 빨아당겨도 색상 변화가 없어요. 깨끗해. 색상 변화 없어요. 그래서 작업 이제 잘 된 것 같고 이제 물 안 줄겠지? 기본 양 말고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아우디는 좀 보충해야 되고 그 외에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업하고 물을 한 번 넣었는데 이물질이 섞여 있을까 봐 출고 때 깨끗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작업이 다 마무리되고 자기 발로 혼자서 걸어 나가고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